to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데뷔곡 11으로 음악방송 13관왕이란 대기록을 쓴 명실상부 괴물신인 아이브입니다. 4개월 만에 러브다이브로 초고속 컴백하며 대중들의 마음속으로 다이브한 우리 아이브는 못 막지? 오늘은요, 아이브의 리더와 막내 조합이죠. 카리스마 뿜뿜 리더 캣뿜리 유진과 귀염둥이 막내 이서, 이서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 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 아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다이브 인투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리더부터 언니부터 개인 인사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리더 유진입니다. 우리 막내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막내 이서입니다. 와우. 오늘 이렇게 리막 라인을 모시게 됐습니다. 리더와 막내 리막이라고 하거든요. 13관왕. 진짜. 아, 이 기록은 당분간 깨질 것 같지가 않죠. 와. 진짜 저희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도 사실 13관왕까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13관왕. 진짜 대단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번에 러브다이브도 심상치 않잖아요. 반응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혹시 우리 리더 유진 씨는 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1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소감은 좀 준비를 하셨는지.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리더는 1위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리더는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수상소감 말도 못하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안 되죠. 예, 오늘은 리막 라인이라서 리더와 막내 다른 팀들도 리막 라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아이돌 리막 라인은 누가 있는지 또 요즘 아이돌의 리막 라인은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막내는 오늘 좀 떨려요? 라디오 어때요? 지금? 네, 약간 설레고 약간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하다 네. 보면 긴장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네. 먼저 추억의 리막 라인부터 시작합니다. 프로듀싱 천재 리더와 동굴 보이스 막내가 만난 그룹이죠. 블락비의 래퍼 라인 지코 피오가 추억의 리막 라인 7위 차지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 블락비의 헐 흐르고 있습니다. 피오 씨가 이번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유진 씨가 강철부대 2 MC를 맡았더라고요. 네네, 축하, 맞아요.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인기가요에서만 제가 진행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쵸. 이 프로그램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제가 그 군 생활에 대해서 접해볼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일절 없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됐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잘 몰라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촬영하면서 너무 재밌게 보고 또 리액션하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즐기고 있네요. 네.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인기가요 또 마지막 방송 저 보면서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매주 봤습니다. 근데 유진 씨가 눈물 흘리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울면 소고기 쏜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안 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내기에서 이겼는데 소고기 얻어 먹었어요? 제가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했는데 활동이 끝나면 끝나면요? 네, 소고기 여유 있을 때 네,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고기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 이후부터 사실은 챌린지가 열풍을 확 타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또 러브다이브 챌린지 봤는데 제가 오마이걸 미미씨 하는 거 뭐 봤거든요. 예, 혹시 이서 씨는
아, 어떤 선배님이 좀 해주면 좋겠다. 혹시 얘기해보고 싶거나 부탁해하고 싶은 분 계세요? 저는 러브다임을 식구분들과 함께 예. 해보고 싶습니다. 어, 식구분들? 아, 우리 러브게임 식구분들? 러브게임 네. 러브다이브 우리 노래 아 우리 러브다이브 할게요 오늘부터 아 우리 러브다이브 할 뻔했어 오늘은 우리 러브다이브야 아 러브게임으로 어,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찰칵찰칵 이렇게 소리나는 막 사진 찍는 포즈도 있고 맞아요 박소연의 어, 러브다이브 아 러브다이브 아니 괜찮네 이서씨 많이 긴장해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늘은 러브다이브죠 많이 긴장했네요 어, 러브게임과 러브다이브 아 나중에 노래 들을 때마다 러브 게임이 생각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요즘 리망라인 7위 공개합니다. 우후! 네, 아직 아이브에게 안 빠진 분들 이번 러브다이브 퍼포먼스 보면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괴물 신인 아이브의 유진, 이서가 요즘 리망라인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인트로를 유진 씨가 맡으면서 네. 부담도 좀 있을 수 있었는데 어떤 생각하면서 인트로 임하고 있습니까? 아 제가 꿀팁 하나 알려주세요.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표정을 많이 걷어내보기도 하고 아. 또 완전 웃어보기도 했는데 예. 뭔가 인트로는 살짝 여유로운 미소를 가지고 해봐야겠다라는 아, 생각이 미소. 들어서 예. 들어갈 때 항상 약간 여유로운 어. 미소를 지으려고 아하. 하는 편이에요. 아, 그거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 할 때 아. 네. 아, 진짜 유진 씨 바닥을 쓸면서 맞아요. 센터에서 네. 아,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처음에 안무시 한번 보고 내가 네. 센터다 얘기 들었을 때 일단 어, 저희 그룹에 댄스 브레이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네,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 그렇구나 했는데 너가 센터야 하셔가지고 아. 어, 약간 부담이었어요? 네. 아니면 설렜어요? 저는 약간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뭔가 보여줘야겠다 예. 약간 이렇게 야, 각오를 딱 했군요 네 연습할 때도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이거 꼭 주목해서 봐주셜야 됩니다 정말 너무 멋지거든요 네. 진짜 가사가 숨 참고 럽다이브인데 네. 숨을 참을 수밖에 없어요 보는 사람들도 숨 참고 감사해요. 보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멋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안무 시험 보니까 손 동작이 진짜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거 진짜 따로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서 씨 처음에 이 손 많은 동작들 보고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되게 저희 안무 중에 이런 안무도 있거든요. 예. 되게 너무 유니크해서 아. 또 이번 곡이랑 너무너무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 진저 이렇게 튀기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이거 그런 것도 좀 너무 이게 사실 좀 새로운 시도가 맞아요. 아니었나. 아, 근데 네. 저는 이서 씨의 이거 튕길 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이 박자감이. 그 팁이 있어요. 잘 튕기려면. 네. 이서 씨가 센터에서 튕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똑딱 어, 이렇게 똑딱, 나오는데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똑딱 이렇게 아. 해주시면 됩니다. 이서 씨는 거울 안무 출 때 어떤 생각합니까? 잠깐이지만 거울에 저희 또 나르시시스트가 거울에 빠진 소녀 예.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는 거라서 예. 진짜 저에게 빠졌다라고 아. 생각하고 네.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인기가요에서 어제 엔딩이 두 분이었습니다. 오, 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도 쓸어 넘기고 손캐치 아, 해주고 막 윙크하고 막 이서 씨 뭐 이거 다 너무 좋았거든요. 예. 어, 또 하고 싶었는데 못한 엔딩이 있으면 한 개씩 카메라 보고 좀 보여주세요. 만약에 또 다시 나에게 엔딩이 온다. 어, 온다, 온다. 이서 씨 뭐 하고 싶습니까? 아 손키스 아~ 어, 이거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유진 씨 했잖아요 이거를. 맞아요, 저는 했습니다. 어, 유진 씨 다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뭐가 오, 좋을까요? 뒤돌아서 네. 간다. 3, 2, 1, 큐. 아, 여유네, 여유. 여유롭네. 샤라락. 아, 샤라락. 뭔가 눈빛. 엔딩 포즈의 교과서를 본 듯한 네. 느낌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감사합니다. 유진 씨는 엔딩을 진짜 많이 했었으니까. 네. 예.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장 전참 씨를 통해서 예, 제가 보긴 했는데 혹시 우리 어, 팬들은 모르는 예, 다이브가 모르는 비하인드 아직 공개 안 된 거 있어요? 뭐 너무 추웠다, 바람 불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오, 맞아요. 맞아요. 예. 오, 또 뭐가 있었죠? 이서 씨는 그 수영장 씨는 네. 춥지 않고 괜찮았어요? 어땠어요? 추웠을 것 같은데. 추웠긴 했는데 그래도 예쁘게 나오는 게 네. 동선이니까 네. 열심히 아.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네. 유진 씨는 특별히 고생한 씬이 있다면? 저는 그 이렇게 댄스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에
숨 참고 러브 다이브 할 때 제가 뒤로 넘어가는 네. 그 네. 장면이 있어요. 네. 그때 스태프분들이 이제 다치지 말라고 어. 매트랑 어. 막 이렇게 패딩 같은 네. 걸 엄청 쌓아두셨는데 근데 그래도 무섭지. 그래도 처음엔 좀 무서운 아, 거예요. 무섭죠. 근데 그 뮤비의 결과물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네. 또 너무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몇 번에 간 거예요 그러면? 아 근데 조금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진짜 한 10번은 일단 최소 넘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맞아요. 아니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이서 씨 구두에 우리 원영 씨가 무릎이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또 부딪히고 어, 그렇게 됐는데 그때 마음 어땠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게 연습 때 아나 또 구두 신고 또 촬영장 그 세트가 또 넓이도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감이 약간 잘 안 와서 또 부닥치고 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미안할 것 같더라고. 네. 그래도 부상 없이 촬영이 잘 끝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무릎 쓰는 안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좀 네, 피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뮤직비디오 네. 찍을 때. 근데 지금 음악 방송 때는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하시는? 지금은 편이... 바닥 음악 방송은 바닥이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요즘도 네. 달라요? 요즘은 좀 음악방송 바닥이 매끈매끈하다 네. 보니까 네. 네. 안전하게 잘하고 아, 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뮤직비디오 촬영장만 바닥이 아하. 그렇게 맞아요. 약간 별로였어. 진짜 실제 땅처럼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게 아픈 거였죠. 아니요. 인기가요 할 때는 집체가 막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그죠? 아니 근데 그거 밑에서 보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데 어땠어요? 현장에서 이 전체가 다 올라가면? 재밌었어요? 영화 촬영장인 줄 알았어요? 네, 저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세트가 진짜 웅장했거든요. 네. 막 성같이 근데 그게 또 오르락 내리락 네. 오르락 내리락 이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촬영 진행했어요? 네. 네. 그리고 큐피트 화살 카메라에 콕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몇 번에 갔습니까? 카메라에. 그거는 네. 한 번에 갔습니다. 한 번에 콕. 네.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리막 라인 6위 공개할게요. 자로잰 듯한 칼군무가 시그니처였던 그룹이죠. 무한돌, 인피니트의 성규, 성종이 추억의 리망 라인 6위 차지했습니다. 내꺼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리망 라인 6위 공개합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다음 컴백 때는 어떤 레벨업된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되는 그룹이에요. 비현실적인 비주얼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닝닝 선배님께서 요즘 리망 라인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넥스트 레벨 흐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시면 여러분의 두 분의 디그춤을 잠깐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닝닝씨가 막내지만 또 외국인인데 신조어를 언니들한테 알려주는 멤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서씨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감동심에 여기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어쩔 TV는 요즘 안 쓰고 뭐 어쩔 세탁기 뭐 아 맞아요. 그렇죠? 응용 버전 냉장고 어쩔 라디오 뭐 요거까지 네. 들었습니다. 그 뒤에 혹시 요즘 또 많이 쓰는 신조어 알려줄 거 있어요? 요즘 킹을 붙여서 앞에 KG? 네 예. 킹정 이런 느낌으로 킹정 네 킹정. 킹을 붙여서 많이 예. 씁니다. 아 요즘에 그 가장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는 뭐예요? 그냥 생활 속에 어 킹도 되게 많이 쓰고 네. 어쩔 TV 그 응용 버전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쩔 라디오 네. 네. 이서 씨가 제일 많이 쓰는 신조어는 뭐예요? 이서 씨가 저는 아무래도를 자주 쓰긴 아, 해요. 맞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 계속해서 모든 말 앞에 아무래도. 네. 어. 네. 아무래도 오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조금 긴장했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조어 좀 알려드렸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리망 라인 5위 공개합니다. 데뷔 때부터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빗돌이들, 빛나는 샤이니의 온유 태민이 추억의 리망 라인 5위 차지했습니다. 누나 나의 MVP 부러움에 뿌듯해
샤이니 누난너무 예뻐 그러고 있습니다. 태민 씨가 데뷔했을 때 제가 봤을 때가 중3이었어요. 와. 제가 태민 씨를 중3에 봤다 하더라고요. 이서 씨가 지금 중3이잖아요. 네, 제가 딱 중3이에요. 아,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한층 더 어른이 된 기분이랄까요? 성장한 기분이에요. 아, 성장한 기분이에요? 아니면 네. 마음이 아니면 신체가요? 일단 마음이 먼저 네.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전보다. 네. 유진 씨 같은 경우에 성인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10대와 19과 20살 어떤 네. 차이를 느끼나요? 방송하면서?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요. 저는 사실 이제 1년 차이니까 저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주위에서 봤을 때 아, 뭔가 20살이라고? 네, 한 살 차이지만 예. 좀 더 성숙하게 보시는 아, 것 같아요. 뭔가 20대가 나아요? 아니면 1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근데 20대의 변화도 뭔가 좋아요. 네, 뭔가 성숙해진 것 같고 또 어른스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19살 때 나 네. 20살 되면 이런 거 해봐야지 라고 혹시 상상해본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저는 혼자서 여행 가는 게 아~ 진짜 로망이었어요. 예. 아직까지 실현해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딱 주어진다, 휴가가 주어진다. 와, 제가 강릉을 되게 좋아해요. 바다도 좋고 예. 맛집도 많고 강릉 좋아요. 강릉 초당순두부 네. 맛있잖아요. 맞아요. 강릉 카페도 좋고 강릉 가보고 싶어요. 아, 강릉을 가보고 싶어요. 네. 나중에 강릉 가면 사진 좀 많이 찍어서 필름카메라도 좋아하니까 네, 많이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요즘 미망 라인 5위 공개합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이 아이들 했습니다. 본인들의 음악을 하는 아이들의 소연, 슈아가 요즘 리망 라인 5위 차지했어요. 텀보이, 제가 쇼케이스에서 유진 씨하고 이렇게 추는 거 봤어요. 아, 갑자기 막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맞아. 예. 어떻게 본인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재밌었죠? 네, 저... 그때 한창 또 최근이지만 이 노래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에이. 그래서 무대도 많이 보고 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 영상 쇼케이스 영상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많이 봐주시고요. 슈아 씨가 여기 보스 베이비입니다. 예, 슈아 씨가 예. 이서 씨는 본인이 언니들 말을 잘 들어서 예쁨 받는 막내 같아요? 아니면 언니들이 막내 말에 다 모든 걸 맞춰줘서 사랑받는 것 같아요? 어떤 쪽입니까? 제가 일단 애교를 네. 또 언니한테 부리고 언니들이 또 그걸 되게 잘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카메라가 언니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다이브한테 애교 한번 예, 부탁드려요. 네. 짧게. 아유, 감사합니다. 유진 씨는 어때요? 리더 입장에서 막내 애교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요즘에 이서가 네. 이제 약간 뭐 할 때 애기 자기 자신 애기라고 칭하기 시작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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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예, 근데 예. 진짜 보통 다른 멤버들 하면 응?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예, 중3이니까 이서가 하니까 예. 그치 맞지 너 애기 맞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중3이니까 애기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배고플 때 언니 애기 배고파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애기 밥 못 먹었다. 아, 그럼 밥 사줘야지. 이걸 듣네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요 아이브의 유진 이서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아이브 러브게임 혹은 아이브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추억의 리망라인 4위 공개합니다. 카리스마와 걸크러쉬로 무대를 찢은 분들이죠. 대체 불가 21의 CL 공민지 씨가 추억의 리망 라인 4위 차지했어요.
파이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진짜 오래된 곡인데 이서 씨 한 두 살 뭐 이때 나왔을 것 같은데 알고 있네요 이 노래. 네. 많이 들었어요? 네.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알고 있어요. 두 살 때요? 네. 그래,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예. 계속해서 요즘 리망라인 4위 공개합니다. 우린 이 음악을 빌려 이 분위기를 빌려 봄이 오면 자연스레 이분들의 컴백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봄의 요정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효정과 사랑둥이 막내 아린이 요즘 리망라인 4위 차지했습니다. 리얼 러브 흐르고 있습니다. 예, 효정 씨는 캔디 리더라는 애칭이 있거든요. 예, 유진 씨는 어떤 리더로 불리고 싶어요? 우리 동생들이 네.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뭐 캔디 리더. 제가 사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데뷔했을 때는요. 예. 카리스마 뿜뿜 예. 리더라는 애칭을 네. 이제 회사에서 붙여주셨어요.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유진 씨가. 그 정도 안 돼. 카리스마까지 좀. 예.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예. 친구 같은 리더인 것 같아요. 좀 친구. 마음이 편하고 예. 또 어느 정도의 실수는 감싸주고 예. 이런 면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랑. 친구 같은 리더 그거 네. 어울립니다. 그럼 어때요? 예. 이서 씨는 친구 리더라고 했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네. 유진 씨? 언니가 정말 친구같이 약간 잘 챙겨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유진아 한번 불러주세요. 친구니까. 처음이에요. 이거 오, 진짜요? 그래요, 처음이에요. 유진아 궁금한데요? 사랑해요. 사랑해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진아 사랑해. 그래 이서야. 앞으로 언니 말 잘 들어야 돼요. 귀엽네. 친구 같은 언니지만 언니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유정 씨가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처음이셔서 카메라만 그렇지.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또 아린 마음이라고 우리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린 씨를 언니들이 다 챙겨가지고 혹시 이서 맘 있습니까? 이서 맘? 이서 맘은 아무래도 예. 유진 언니이기에요. 아무래도 아니 많은 언니들이 챙겨주지만 유진 씨가 특별히 챙겨줘서 더 고맙거나 좀 달랐던 거 있어요? 아까도 예. 뭐 맞아요. 시작하기 시간에. 전에 빨간불이 나오면 그때 대사를 하면 된다 이런 네. 거 하나하나부터가 우리 그래. 댕댕 리더 언니 맞아요. 진짜 그 매니저님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를 리더가 네. 딱딱 짚어주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서 씨 모실 때 제가 유진 씨를 같이 모신 거예요. 만약에 이서 레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언니와 예, 막내를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효정 씨는 정이 언니라는 너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컨텐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이브도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커버라든지 영상은 또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막 바쁘게 앨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웠는데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서로 커버하고 싶은 곡들을 차차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면 뭐 레이 씨하고 리즈 씨께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유진 씨 혹시 하고 싶은 노래 같은 거 있어요? 아니면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안무나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그 화장을 고치고라는 그 왁스 선배님의 노래 있잖아요. 완전 옛날 노래인데. 그 노래를 이제 어느 음악 프로에서 네. 다른 분이 커버를 한 걸 보고 네. 이제 너무 노래가 좋다 네. 이래서 엄청 찾아봤는데 네. 이게 제가 커버해보지 않은 스타일이어서 네. 나중에 좀 더 연습을 해서 제대로 커버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화장을 고치고 이런 곡을 가지고 복면가왕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제가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아쉬워요. 진짜 그 노래 너무 이제 명곡이거든요. 그죠. 아 그러면 나중에 진짜 뭐 어떤 루트가 됐든 네. 화장을 고치고 이제 명곡이거든요. 네. 유진 씨의 바이브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예. 열심히 연습해보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계속해서 추억의 리망라인 3위 공개합니다. 이 음악에 몸이 움직인다면 삐빅 삐빅 당신은 한국인입니다. 복고퀸 원더걸스의 선희의 소희씨가 추억의 리망라인 3위에 차지했어요.
원더걸스 텔미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알죠? 어머나 네. 이거 아시죠? 네. 네. 알고 있죠. 소희 씨가 현재 배우로서 활약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 씨가 최근에 즐겨본 드라마가 스물다섯 스물하나라고. 네 맞아요. 그 어떤 면이 가장 재밌었어요? 일단 그 되게 옛날 간식들 나오는 거. 아, 간식들이요? 옛날 그게 2000년대예요. 네. 예. 옛날 간식. 네, 그 간식들 나오는 것부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 스토리도 재밌었고요. 네. 저는 옛날 배경, 옛날 감성일 줄 네. 알았는데 옛날 간식이 옛날 과자. 그래서 옛날 과자들이 요즘에 다시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부티실 이런 거. 네. 아, 다시 빵 같은 거. 예, 네, 그거 네, 다시 네, 다 맞아요.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 드라마에서 우리 유진 씨가 어떤 캐릭터를 맡을 수 있다면 언니한테 어떤 캐릭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펜싱을 잘하시는 고유림 선배님. 캐릭터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 네. 이유가 있어요? 저희 보나 선배님 네. 소속사 선배님이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보기 시작한 것도 있는데 아, 네. 언니한 또 펜싱 잘할 것 같아요. 언니. 어때요 유진 씨예요? 운동을 잘해서 보나 씨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 제가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제가 보나 씨가 거의 연습 진짜 많이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 저 그 펜싱 연습 비하인드 이런 네. 거를 봤거든요. 네. 그 네. 너튜브에서 봤죠. 네. 와 근데 정말 진짜 그 드라마 잠깐 봤는데. 진짜 선수처럼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캐릭터 맡을 수 있다면 뭐 교복 학생물 포함입니다. 드라마 네. 캐릭터 나 이런 거 들어오면 좋겠다. 어필 좀 부탁드려요. 저는 첫사랑. 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부끄럽네요. 아, 첫사랑 캐릭터 고등학생? 네, 뭔가 그런 하이틴물. 네, 교복을 입고. 근데 하이틴물인데 좀비가 돼. 괜찮아요? 제가 좀비 영화를 잘 못 봐요. 아~ 그래서 아마 제가 찍고도 못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지금 다이브랑 첫사랑 하고 있으니까 아, 이 자체가 현실 아닐까요? 여러분 지우학 같은 드라마는 안 되고 그냥 정말 청순 멜로 예 이렇게 좀 학창 시절 CC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나중에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드라마에서도 유진 씨 모습 꼭 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요즘 리망 라인 3위 공개합니다. 꽃가루를 날리며 스프링퀸으로 돌아왔습니다. 해피니스 레드벨벳의 아이린 예리가 요즘 리망라인 3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이거 이 노래 너무 그죠? 좋죠. 네. 이거 나중에 아이브가 진짜 커버해도 너무 잘 어울릴 거예요. 진짜. 저희, 감사합니다. 네, 저희 멤버들 다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예리 씨가 연예계 마당발입니다. 정말 선후배들하고 관계가 진짜 좋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유진 씨도 제가 보니까 이치의 유나 아, 네네, 대기실에서 맞아요. 만나고 밥도 사고 또 커피 사고 막 이랬다면서요. 네 맞아요. 둘이 동갑이거든요. 네, 03년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음악방송 MC를 하고 있을 네. 때 이제 많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네네. 또 네. 최근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컴백해가지고 모니터 좀 해줬어요? 문자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저도 이제 유나 뭐 영상 같은 거 뜨면 네. 보거든요 맨날. 네. 아니 유나 씨가 이번에 우리 러브다이브 네. 예, 모니터 했대요? 네네네 봐서 막 너무 뭐 멋있고 예쁘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닝닝 씨하고도 같은 공삼이잖아요 닝닝. 아 닝닝 언니는 언니. 아, 닝닝 언니. 나 한 살 언니. 아, 언니인데. 거기도 네. 또 친분이 있잖아요. 닝닝 씨. 네, 맞아요. MC 네. 하면서 다들 많이 이렇게 얘기 나눌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진이 가요네요. 아니, 그래서 나중에 유나 씨하고 새로운 셀카 사진 네. 한번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활동 중이라서 지금은 뭐 만날 수 없지만. 맞아요. 나중에 만나게 되면. 우리 이서 씨는 혹시 동갑 동료나 아니면 선배 중에 나 이분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하는 분 있어요? 저는 네. 근데 동갑은 아직 아니고 네, 네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지금 이선 씨밖에 네. 거의, 거의 없어요. 네. 네. 네 언니들 중에 누구 만나보고 싶은 선배 있어요? 저 에스파 카리나 선배님 만나보고 싶어요. 카리나 씨가 엄청 스윗합니다. 가수 좀 네, 엄청 스윗해요. 우리
이유 있으세요? 카리나 네. 씨랑 친해지고 싶은 이유? 많은 선배들 중에 왜 카리나 씨를? 제가 데뷔 때부터 영상도 찾아보고 그리고 월말 평가하면서도 제가 선배님 파트 맡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카리나 씨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응원하고 있다고. 영상 편지예요. 그렇죠. 만나고 싶다고. 예. 선배님 너무너무 응원하고 있어요. 귀엽네요. 아, 카리나 씨가 영상 나중에 보고 활동도 겹치면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카리나 씨가 굉장히 스윗한 리더인데요. 언니들 중에서는 이서 씨 가장 스윗한 언니 누구입니까? 한 명만 뽑아주세요. 우리 아무래도. 친구 같은 언니는 우리 유진 씨고 아무래도 예, 우리 언니가 짱이에요. 아, 유진 씨가 짱. 예, 혹시 네. 또 이제 언니들 중에서 나를 좀 챙겨줬는데 방송에서 한 번도 감사 인사를 못 전한 다른 멤버 있으면 알려주세요. 레이 언니가 예. 되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되게 세심하게 챙겨줘가지고 좋아요. 네. 아니 근데 레이 씨하고는 어쩔 때 소통이 좀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약간 할 말 다 하고 그런 약간 할 말을 서로 하는 편이라서 서로 안 듣구나. 서로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할 얘기 어필이 강하니까. 네, 맞아요. 예. 앞으로 레이 씨하고도 예 좋은 관계 잘 챙겨주시고 서로 예 네. 레이 언니 고맙다고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레이 언니 감사합니다. 아 레이 씨 하트 받으셨죠? 네. 계속해서 추억의 리망 라인 2위 공개할게요. 우리는 슈퍼주니어예요. 리더 이특 씨가 외쳐야지 맛이 나죠. 막내 규현 씨는 OST 예능을 통해 큰 사랑받는 중입니다. 슈퍼주니어의 이특 규현 씨가 추억의 리망 라인 2위 차지했어요. 쏘리쏘리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리망 라인 2위 공개할게요. 아이브의 든든한 직속 선배님 몬스타엑스.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션우 아이엠이 요즘 리망 라인 2위를 차지했어요. 슈라우 틀고 있습니다.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영상 보고 하는 거 우리 전참시에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평소에도 좀 많이 보고 모니터하고 하시죠. 네. 직속 선배다 보니까. 네. 예. 맞아요. 션우 씨의 양꼬치 사랑이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양꼬치 댄스가 있을 정도로 유진 씨하고 이서 씨의 최애 음식 하나 알려주세요. 제가 네.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매운 것도 좀 드시잖아요. 네, 매운 거 잘 드시던데요. 네,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밥. 밥이 최애예요. 아. 다른 뭐 면이나 빵보다는 밥을 먹어야 힘이 나더라고요. 아. 그냥 한정식에 밥도 상관없고 국밥도 네. 상관없고요. 네, 너무 좋아요. 밥이 제일 좋다. 밥심이죠. 네. 밥심. 아, 확실히 10대와 20대 차이가 있네. 유진 씨가 예전에는 밥심으로 일하진 않았거든요. 예전에 떡볶이심이었어요. 네, 그렇죠. 떡볶이심. 그렇죠. 네, 이제 밥심이 됐네요. 아, 우리 이사 씨는 최애 음식 뭡니까? 저는 케이크예요. 아~ 진짜 신기한 게 밥을 안 먹고 케이크만 먹었는데 그 딴 걸 안 먹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게 설탕이 많아가지고 맞아. 에너지원이 되긴 하잖아요. 맞아요. 유진 씨는 탄수화물이고 그렇죠. 여기는 또 그 디저트 당. 근데 케이크도 종류가 많잖아요. 제일 최애 케이크도 뭐, 있어요. 뭐 초코도 당근. 뭐 저는 그쵸? 초코 딸기 다 좋아해요. 초코 딸기 다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아 최애 음식 요즘에 많이 먹고 있어요? 활동 중이라 많이 못 먹어요? 와 요즘은 근데 또 오히려 활동 중이니까 힘을 내려고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잠을 못 잘 때는 밥심이라도 있어야 그렇죠. 힘을 내잖아요. 아 요즘 좀 먹고 있어요? 네. 아니 필라테스 하는 거 봤고 유진 씨 그죠? 우리 네. 이서 씨는 특별히 하는 운동 있어요? 이서 씨? 저도 필라테스 PT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서 씨가 네. 그 뒤에 네. 원영 씨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 점점 같이 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멤버 전원이 다 필라테스랑 PT 둘 다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운동 거의 많이 하는 아니에요. 두 개 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쉽지 않은데
그 아무래도 뭐 관리할 때 운동이 제일 좋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필라테스는 좀 시원하고 이래가지고 좀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스트레스 좋아요. 많이 풀리거든요. 몬스타엑스가 이제 5월부터 미국 캐나다 콘서트 투어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근데 아이브도 독일 5월 14일? 15일? 네. 이때 또 투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와, 네. 축하. 아니, 그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독일로 이제 가게 된다. 우리 전체가 소식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 설렜어요. 일단 비행기를 진짜 오랜만에 타거든요. 아, 그렇지. 사실 네. 해외를 나가기가 그동안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유진 씨는 어땠어요? 리더로서 이 소식 접했을 때. 일단 최근에 해외를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아이브 멤버들하고 여행을 이제 저희끼리 가본 적이 촬영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독일에 가는 것도 행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여행 가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오랜만에 너무 지금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렇죠. 너무 설레요. 필름 카메라 가져가실 거죠? 당연하죠. 필름은 이만큼 챙겨갈 거예요. 엄청 많이 챙겨갈 겁니다. 유진 씨 우리 사진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독일에 갈 순 없지만 사진으로 네. 예, 힐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리망 라인 1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을 롤모델로 삼고 걸그룹을 꿈꾼 분들만 해도 열 손가락, 아니 열 발가락이 모자랍니다.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의 태연, 서연 씨가 추억의 리망 라인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이 노래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들어도 좋네요. 진짜 예.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안무를 거의 모든 걸그룹들이 다 외우고 있고 그쵸. 예. 다시 만난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연 씨가 지금 놀토에서 엄청나게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유진 씨가 가장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놀토를 꼽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잘 들어요? 아 제가 예. 잘 듣지는 못하는데 솔직히 근데 제가 16살에 처음 데뷔했을 때 예. 나갔던 예능이 놀토였어요. 예. 그래서 뭔가 그때 기억이 사실 희미한데 예. 그때 나갔던 놀토만큼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좋았구나. 네, 뭔가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네. 맛있는 게 중요하죠. 네, 뭔가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서 뭔가 이렇게 20살 돼서 또 다시 나가서 뭔가 16살 때와는 또 비교된 모습, 예. 또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놀토 관계자 여러분, 우리 유진 씨 앞으로 연락 다시 한번 꼭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면가왕을 유진 씨가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안녕도 좋았고 너무 네. 잘했고 네. 나빠도 너무 잘했는데 혹시 그때 뭐 못 불렀던 곡이나 준비했는데 공개가 안 된 곡 있을까요? 한 두 소절만 부탁드리면. 제가 3라운드에 사랑이었다라는 그 발라드를 준비했어요. 네, 준비를 했었어요. 에이. 아무래도 앞에 경연곡들이 좀 약간 R&B 스타일이다 보니까 3라운드를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진짜 짧게 들려드리자면 사랑이었다. 여러분 두 소절 갑니다. 카메라 보시고 사랑이었다. 네. 5, 6, 7 알 수 없다 눈 뜨고 꿈꾸는 기분일까 정도로 사랑이었다 유진이 사랑이었다 여러분 이제 검색하시면 또 이 노래 부르는 영상 또, 네, 이게 또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검색해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선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프로듀싱 천재 리더 RM과 황금 막내 정국이 요즘 리망 라인 1위 차지했고요 버터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이서 씨 나가고 네. 싶은 예능 프로그램 어필해 주세요. 저도 유진 언니랑 똑같이 놀토랑 런닝맨도 나가고 싶어요. 런닝맨 나가고 싶은 이유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름표 떼는 거 진짜 보는 거 좋아했거든요. 네.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SBS 런닝맨 관계자 여러분, 우리 아이브의 막내 연락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 씨 앞으로 연락 부탁드려요. 오늘 유진 씨 저하고 처음 라디오 함께 했는데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진짜
노래만 들으면서 같이 약간 수다했던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아. 벌써 끝날 시간이라니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 짧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서씨 여기 러브 다이브 아니고 러브 게임. 네. 이서씨 오늘 어땠어요? 여기 너무 약간 분위기가 너무 편하고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다음에 두 분 놀터에서 이 투샷 그대로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러브 게임 덕분입니다. 아, 진짜 러브게임 나중에 우리 손 좀 맞춰주세요. 미안. 예, 마지막으로 다이브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려요. 카메라 보시고 둘, 네. 셋 다이브 사랑해요. 안녕. 다이브 따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